근데 이렇게 푸드트럭을 차리시고 처음부터 잘 되셨나요, 이렇게? 좀 신기한 게 네. 첫날부터 잘 됐어요. 첫날부터요? 네, 첫날부터요. 아니, 뭐 마케팅이랑 뭐 이런 거를... 어, 마케팅 전혀 없었어요. 네. 그냥 왜냐면 할 줄 몰랐고요. 네.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네. 가게를 준비를 하다 보니 네. 마케팅에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바로 첫날 나왔는데 네? 뭐 어떻게 알고 왔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다 가셨어요? 첫날에는? 첫날 여기서 있죠. 아, 여기 똑같은 자리? 네. 처음 제 목표가 500에서 600불 하루에. 아, 하루에 뭐 600불 맥시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뭐 50인분 준비하고 60인분 준비해왔거든요. 네. 첫날 솔드아웃. 네. 둘째 날 솔드아웃. 네. 뭐 60인분, 70인분, 이렇게 80인분 이렇게 계속 올려가는데도 계속 솔드아웃. 와. 정말 장사가 너무 잘 됐었어요. 네.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네.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예요, 그죠? 엄청나죠. 그리고 이쪽 동네가 네. 이 금융권이랑 IT 쪽 하기 때문에 남자 직원들이 엄청 많아요. 여자 직원들보다 저희 메뉴가 좀 푸짐하고 그 다음에 좋은 재료를 쓰다 보니까 이 동네 친구들은 금액을 신경을 안 써요. 정말 좋은 퀄리티의 맛있는 맞네. 거면 점심 함께 20불, 30불 뭐 쓰는 거 전혀. 평균 가격이 얼마죠? 14불대고요. 근데 뭐 감자튀김 추가, 음료수 추가하면 20불 초반대 나오는 것 같아요. 1인당. 3편은 아니네요. 3편 사실. 아니에요. 네네. 왜냐면 제가 좋은 재료를 쓰기 때문에 가격을 뭐 동결하기 위해 재료에서 아끼고 이런 걸 안 해요. 그냥 재료가 오르면 가격을 조금 올리고 네, 이제는 인스타그램이 좀 유명해지다 보니 공지를 하죠. 이러이러해서 가격을 좀 올리겠다라고 하면 뭐 이 동네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뭐 좋은 퀄리티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럼 이 자리는 네. 사장님만 쓸 수 있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이거 선착순 제도로 운영이 되나요? 이 자리는 저만 쓸 수 있어요. 아, 사장님만 쓸 수 네, 있어요? 이 자리는? 네, 밴쿠버 다운타운 이 푸드트럭 퍼밋이 조금 특이해요. 네. 그래서 다운타운만에서만 장사할 수 있는 퍼밋이 딱 한 개가 있어요. 15개에서 한 20개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갖고 있는 거고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다운타운 퍼밋 갖는 게 저도 몰랐죠. 처음에는 장사를 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니 다운타운 퍼밋의 정말 중요성 이건 있고 없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 거기다 지금 크루즈 여름 내내 몇백 대씩 들어오는데 그 관광객 유입도 엄청나고 네. 그다음에 이만큼 좋은 자리를 갖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퍼밋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푸드트럭을 하고 싶다. 네. 그럼 제가 지금 당장 퍼밋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웨이팅 리스트가 쫙 시청에 들어가 있어요. 네. 대기자들 네,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기자 중에 한 자리가 열리거나 푸드트럭이 부족하다. 새로운 자리를 퍼밋을 내줄 때는 현재 하고 있는 네. 네, 로밍 퍼밋을 갖고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먼저 시작한 푸드트럭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10만 불 투자한 게 큰 돈이었지만은 그런 포텐셜로 보면 이게 사실 저는 이거는 뭐 50만 불을 줘도 팔지 그러니까요. 않죠. 절대 팔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뭐 조건 있죠. 네. 엄청 까다롭죠. 엄청 네, 까다로워요. 네. 한국 분들이 가끔 전화 오세요. 뭐 네. 길에서 떡볶이를 팔고 싶어요. 뭐 오뎅을 팔고 싶어요. 네. 뭐. 아, 저도 솔직히 뭐 그런 거 모르실 네, 네, 것 같아요. 네. 일단 공유 키친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 공유 키친이 네, 무조건 집에서 있어야 돼요? 뭐 재료 준비를 해서 전 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아, 네. 그 말이 안 돼요? 네, 식품법이, 위생법이 너무 까다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펌이 똑같이 레스토랑보다 더 까다롭게 받아야 시작할 수 있고.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맨땅에 헤딩을 하셨네요. 그죠? 그렇죠. 푸드트럭은 일단 정보가 없어요. 뭐 시청 홈페이지에도 없고 뭐 구글도 안 나오고 유튜브도 한국 분들이 많이 안 하셔 또 없죠. 지금은 그래도 몇 분 계시는데 네. 제가 처음 할 때는 제가 7년 됐는데 네. 정말 거의 극소수 한국 분들은 뭐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한국 분 중에 한 분 디스코 치타 저희 아트 갤러리 앞에서 네. 푸드트럭 하시고 지금 데이비의 레스토랑 차리신 케빈 사장님이 계신데 케빈 사장님이요? 네. 그분도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엄청 연락을 많이 받으셨는데 제가 저는 정말 할 생각이 있고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고 좀 부탁을 드려갖고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아, 그분한테요? 네, 케빈 사장님께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아갖고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지스코 치타 케빈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트럭이 딱 보기만 해도 오래돼 보이는데 이게 몇 년식 트럭이죠? 아, 이게 사연이 많습니다. 이게 연식이 1994년식 저밖에 운전을 안 해요. 그래서 직원들을 못 시키고 정말 제 딸아이, 갓난아기 때 딸아이 제가 돌보는 것처럼 네. 정말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폐차 직전에 트럭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지금 고치고 조심하게 지금 타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 푸드트럭을 하시면서 장단점이 있을까요?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단점. 근데 너무 덥고요. 뭐 에어컨 이런 선풍기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튀김기 두 개, 뭐 불에 2구짜리 화구에 하면 정말 너무 덥고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그다음에 재료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료 준비를 미리 다 해놔야 되고 있는 거 딱 팔면 끝. 솔드아웃이고 식당처럼 뭐 재료를 더 준비해서 추가 매출을 올린다거나 맞네. 이런 게 좀 힘들어요. 제가 오늘 저희 직원분들은 처음 뵀는데 네. 직원분들이 사장님 못지않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그런 바이브가 있어요. 일단 직원들이 너무 고맙죠. 저 네. 정말 사장이 일하기도 힘든데 직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월급 받고 일하는데 정말 힘들 텐데 저 친구들도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네? 많은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처럼 하면 괜찮겠다. 푸드트럭 비즈니스를 나도 좀 배워서 하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따라와 주는 것 같아요. 장점, 최대의 장점 돈을 많이 번다. 맞아요. 왜냐하면 프로핏이 높습니다. 네, 지출이 작기 때문에 요즘 밴쿠버 렌트비 만불 다 이상하는데 여기 어떻게 보면 렌트비가 없는 거죠? 아, 그게 궁금했는데 렌트비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없는 건데 없지는 네.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다운타운에 주차비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리를 사용하려면 네. 다른 차들이 제 자리에 주차를 못하게 저 주차 자리를 홀드해야 돼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6개월씩 단위로 끊어갖고 시청에 그 허가를 받죠. 저만 될 수 있게. 그게 어느 정도, 비용이 어느 정도? 그게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 아, 사실 근데 뭐 많은 큰 돈이긴 한데 주차 비용으로는. 그렇죠. 렌트비 만불에 비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세 발을 피네요. 그죠? 근데 또 공유 키친 비용 또 들어가야 되죠. 비용들이나. 그게 한 요즘은 저 때는 한 1,000불 때였는데 네. 요즘은 공유 키친이 좀 귀하다 보니까 네. 한 2,000불 중반대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세가 한 4,500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레스토랑에 비하면 정말 가성비. 가성비. 네, 프로핏이 정말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문을 닫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오피스촌이기 때문에 맞아요. 12월 말, 네? 네, 연휴 시즌부터는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 휴가나? 휴가 가죠. 아...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3년도는 해봤죠. 열심히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2년차 때부터는 과감히 한 달에서 두 달 문을 닫고 이제 트럭 수리, 정비 이런 거 하고 이제 회계 장부 정리하면서 이제 좀 쉬어요. 네, 저만의 이제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솔직히 레스토랑을 하면은 쉴 수가 없어요. 전혀 없죠. 어떻게 쉬어요? 하루 문 닫으면 하루가 얼마인데. 트럭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2시 반이면 끝나요. 저는 3시면 퇴근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전제하에. 자리를 잡았다는 가정하에. 그죠. 저는 한 3년까지 개고생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한 16시간씩 매일 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루도 안 쉬고 일했던 네.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매출이 네. 반토막 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이제 사람들은 매장을 꾸려가기 힘든 때 저는 매장을 그때 인수했어요. 맨 처음 가게가 게스트타운에. 건물도 새 건물에다가 그 안에 세팅도 한 지 얼마 안 된 가게라 저는 솔직히 코로나가 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제가 그 가격에 절대 구할 수가 없었을 텐데 코로나 딱 피크 때여가지고 좋은 가격에 좋은 가게를 좋은 위치에 있는 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가게는 잘 됐죠. 가게는 네, 코로나 때도 뭐 저는 뭐 투고 위주다 보니까 네. 매장 매출도 괜찮았고 그 가게는 아직도 그럼 운영을 하시나요? 고기는 이제 제가 네. 다른 한국분한테 팔고 저는 이제 매장을 여기 잉글리시베이 근처에 있는 덴만 스트릿에 있는 매장을 옮겼어요. 아, 사장님 저런 그 가판 이런 푸드 카트도 네. 그 퍼밋이 있어야 되나요? 퍼밋 있어야죠. 아, 그래요? 다 퍼밋 있어야 돼요. 제가 다운타운 퍼밋 있는 것처럼 이 핫도그도 네. 퍼밋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 저런 것도 사실 허접해 보이는데 1억 하겠어요, 살려면. 퍼밋을 사는 거니까 사실 시설을 사는 게 아니고. 저거 1억 줘도 안 팔 거예요. 아, 그래요? 1억에 제가 올리면 제가 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면은 프라잉팬이라는 그 브랜드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네. 그 비결이 혹시 있을까요? 저랑 와이프랑 정말 영혼까지 갈아 넣어갖고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일단 하나 열심히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네. 네, 최선을 다해 살았고 이 푸드트럭 사장들 중에 제 별명이 뭐냐면 네. 8 days a week. 8 days in a week. 예. 아니면 뭐 How many Jacob? 제 영어 이름 제이콥이거든요. 네네. How many Jacob? 이게 무슨 뜻이죠? 아, 제이콥 몇 명이냐? 네. 도대체 너는 몇 명이길래, 네. 처음 하는 친구들은 제가 트럭이 한 3, 4대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제가 아침에 밴쿠버에 있다가, 네. 뭐 점심 때 노스밴가 있다가, 뭐 저녁 때 뉴스에 가요. 트럭이 한 3대 있어서 직원들이 움직이고, 저는 그냥 매니지먼트 하러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혼자 하시는 건데? 그죠. 네. 밴쿠버에서 그 내시빌 핫치킨이라는 걸 처음 이제 팔기 시작한 최초요? 거였어요. 최초요. 네. 밴쿠버가 좀 없던 게 새로 오면 이목을 좀 끄는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좀 빠르게
빠르게 입소문이 나왔고 쉽게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장님 매장에도 가보고 저번 촬영 때 그 푸드트럭에 가보니까 사모님이 항상 상주에 계세요. 아, 저희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리뷰의 반은 서비스가 미쳤다. 아, 서비스가 미쳤다. 너무 친절하다. 네, 제 와이프는 제 손님들을 다 외워요. 얼굴 다 외우고 어떤 걸 시키는지, 무슨 요일에 오는지, 몇 시쯤 오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를 빼고 먹는지까지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골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맞아요. 이 나라는 캐나다가 좀 단골이 한번 되고 레귤러가 되면은 저 가게를 가서 먹는 게 하루 일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골들이 이렇게 하나씩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매출의 기본이 되는, 네, 좋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제 와이프의 내조. 내조. 네. 근데 커스터머 서비스. 아, 사장님. 네. 여기가 다운타운 매장인가 봐요? 네, 여기가 다운타운 매장이고, 여기는 한 1년 안 됐어요, 오픈한 지. 아, 이게 들어보니까 저기 게스트타운에 있으실 때보다 여기가 매출이 훨씬 많다고 들었어요. 네네. 혹시 매출 공개 가능하실까요? 매출은 지금 매장, 다이닝이랑 여기 현장 손님 매출이 9만에서 11만 불 사이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이제 오픈해서 계산해 보니까 7월 네, 한 달에 네. 7월 매출 열어보니까 11만 불 됐더라고요. 우버가 딜리버리가 한 달에 5만에서 6만 불, 총 매출이 한 15만 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율이 여름에는 매장이 높고 딜리버리가 내려가고요. 겨울이 되면은 딜리버리가 올라가고 매장 매출이 내려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치가 맞아요. 프랜차이즈 오퍼가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왜 프랜차이즈를 안 하고 계신지? 기억나는 것만 한 50개 이상은 받았던 것 진짜요? 같아요. 네, 뭐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었어요. 프랜차이즈화 하려고. 네.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푸드트럭, 트레일러, 매장까지 다 운영을 할 수 있다 보니 제가 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한 10만 불 정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 같은 가장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30 중반부터 40대 초반의 가장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자본금을 모아서 내 가게를 하려는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엄청 많죠.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버젯이 좀 작으신 분들은 푸드트레일러, 푸드트럭, 그 다음에 좀 자본금이 있으신 분은 매장으로 하는 뭐 그런 프랜차이즈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자료화하고 했었어요. 네. 그때 마침 제가 막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쯤 저랑 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을 만나갖고 이제 프랜차이즈화 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시작은 같았지만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 서로 좀 생각이 틀려지면서 이제 깨지게 됐죠. 뭐. 그 깨지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어갖고 일을 좀 쉬고 여행을 갔어요 그때. 네, 7년 동안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맞아요. 아, 이제 좀 가족을 챙겨야겠다 하고 저도 좀 쉴 겸 해서 이제 여행을 다녔죠. 제가 가보고 싶었던 두 군데, LA에서 하치킨을 파는 두 군데 매장인데 네? 하나는 리브 하치킨이라고 드레이크가 네, 자본금을 넣어갖고 지금 북미 전 지역에 지금 프랜차이즈를 확장하는. 와, 드레이크가 자본금을 넣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게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어요. 네. 처음 만들어 본점에 가서 네. 먹어봤는데 아, 너무 이게 네. 겨우 이건데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할 정도로 아, 실망을 했어요. 오. 그리고 하나는 LA인 하울린레이라고 그 친구들도 이제 푸드트럭 시작해서 직영점 두 개를 갖고 운영을 하는데 라인업이 가면 최소 1시간 많이 쓸 때는 한 3, 4시간씩 쓰더라고요. 와, 네.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와. 근데 제가 딱 입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 이 바이브가 진짜 미쳤어요. 진짜. 오. 네.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친 사람이 가도 힐링 받고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바이브를 전 직원들이 느낀 게 뭐냐면 프랜차이즈화 하려던 제 마음이 거기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들처럼 푸드트럭과 이 덴만에 있는 매장 두 군데에서 손님들을 진심으로 맞이하고 손님들이 뭐 그냥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좀 그런 매장을 만들면 어떻겠나. 네, 저한테 큰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생각해보니 저 지금 주방에서 일해주고 있는 저 직원들 있잖아요. 네네네. 저를 위해서 일해주는 저 친구를 먼저 도와주자 해서 계획과 진로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여행이 진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프랜차이즈 계획이 전혀 없고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500불 목표로 시작했거든요. 네. 1매출. 제가 레스토랑 푸드트럭 합쳐서 1매출 365일 평균 1매출 5,000불이 제 목표였어요. 5,000불 잃었고요. 긍정적인 목표는 네. 잃었습니다.
막연한 꿈이 있다면 네. 세컨 브랜드 하나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접목시켜서 세컨 브랜드 그것도 푸드트럭인가요? 뭐 푸드트럭이 될 수도 있고 뭐 매장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해내는 성공은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 happiness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데 행복 네. 네. 일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성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프라잉팬 프랜차이즘은 제가 못하지만 사장님이 네. 계획하신 대로 장인 정신을 이어서 최고의 북미 치킨 동화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